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 4월의 동물원. 여기 외모 하나로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남이 있다. 앙다문 잎. 단단하고 긴 손가락, 윤기 나는 털,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까지. 아, 예쁘네요.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외모의 소유자, 아기 오랑우탄 보나미. 아, 진짜 오랑우탄은 보면 볼수록 귀여워. 이 녀석의 필살기라 하면 일단 누구든 눈 마주치는 사람에게 매너 있게 악수를 먼저 청하고, 그런 다음 울고울고 뽀뽀를 쭉 해준다는 건데,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오랑우탄계에 떠오르는 완수남이란다. 오, 스킨십. 동물농장 반가워요. 그리고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뒤돌아앉는 녀석. 올 때가 됐는데 뭘 기다리나 했더니, 아, 사육사 엄마. 아이고, 보자마자 아기처럼 낼름안기는 보나미. 진짜 사람 같아요. 그참 맨날 보는 얼굴인데도 얼마나 좋은지. 어이구 어이구, 머리를 잡아보고 만지고, 또 쓰다듬고 애정 표현 한가득. 진짜 엄마 보듯 눈빛마저 애틋하다. 오, 세상에. 얘는 안기면은 편안해져요, 애가. 콕 안겨 있어요. 예. 숨소리가 달라져요. 늘 이렇게 안아주면 좋은데, 요즘 따라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내려놓는다는 사육사. 이건 바로 그 시간이 왔다는 뜻이다. 보나미가 바짝 긴장하는, 하루에 한 번 저 문이 열리는 시간인데, 그리고 등장하는 시커먼 발의 주인공, 옆방에 사는 침팬지. 어, 가만, 근데 얘 낯이 좀 익는데? 거짓 아니에요? 예, 관순이 맞아요. 많이 컸죠? 관순이. 관순이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미어캣을 맨손으로 제압하고 아기 호랑이들 군기를 제대로 잡았던 어린이 동물원 최구참 선배인데. 아니 근데 그런 관순이가 왜 이 방에 들어온 건지? 네,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인공포육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있던 유인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리 좀 와. 이리 좀 와. 아유, 이뻐. 이쁘다, 진짜. 저렇게 파고드는데. 원래 있던 유인원으로 돌아가거든요. 콧구멍에 손 넣지 마. 순덕엽 씨 무척 부러워하는데요. 참 보기 좋잖아요. 이제 둘이 같이 내려가서 한 방을 쓰게 되면은 둘이 많이 의지도 되고 그곳에서 적응도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눈을 못 떼네요. 훈련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가듯이 관순이랑 보나미도 이제 유인원관으로 가야 한다는 거. 헤어져야 되는군요. 자, 관순이랑 여순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어찌 보나미 사육사랑 떨어질 생각도 없고 또 관순이랑 친해질 마음도 없어 보인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거? 응? 이렇게 서먹서먹해서야. 그래,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 법. 일단 과일 한 상 푸짐하게 차려주기로 했는데. 이야, 저 영양식이네요. 얘들아, 밥 먹자. 어디 보자. 어이구 어이구, 관순이 내려놓자마자 제일 좋아하는 사과부터 입에 넣고, 우리 보나미는 입에다 뭘 먹고 있으면서 뭘 먹을까 다음 먹을 걸 생각하더니 관순이가 좋아하는 사과에 손을 댔다. 줄이 괜찮네. 이 맛에 먹는 거구나 이걸. 좋다 좋아. 그런데 사과라면 차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하는 관순이가 보고 말았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뺏어버려요 지금.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뺏는다, 바로 뺏어. 어머, 딱 막아뒀네요. 눈 뜨고 사과 뺏긴 얼굴, 이 얼굴이다. 자, 이쯤 되니 보나미도 마음이 급해진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더 먹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바나나를 한 입에. 끊지도 않고
한 번에 꿀떡 다 먹어버리는데. 욕심냈네. 예, 이제 뺏기 싫어서. 그런데 이걸 보고만 있을 관순이가 아니다. 아예 바구니째로 들고 가버리는 녀석. 오, 얘는 진짜 야, 대단하다. 관순이 욕심쟁이네, 욕심쟁이. 야. 하늘 없네. 태어나 누구랑 나눠 먹어본 적 없는 보남이 먹다 서러운 이런 기분 처음이다. 사육사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보는데. 보남이 안돼요, 손 나요. 그런데 이상하다. 사육사만 잡아요. 안돼요. 안돼 손 내려. 안돼 매달리면 안돼요. 아니 이렇게 슬프게 원하는데 안아주질 않네요. 아이고. 저희하고 너무 정이 들어가 있으면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쓰럽지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정 때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 아프지만 자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데. 하지만 보남이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남이 혼자 놀아요. 안 돼. 안 돼요. 마치 엄마랑 떨어지기 싫은 애처럼 울고불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들하고 똑같네요. 사육사는 나가버리고. 아이고 닫힌 문을 부여잡고 대성 통곡을 한다. 아이고 딱해라.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아이고 그렇게 슬플까 그렇게 슬퍼. 어? 사육사 엄마가 뭐고 그냥 다 밉다 미워. 어? 아이고 저런. 아이고. 받았어. 하지만 관순이는 모나미가 울든 말든 천하태평. 아니 그래도 관순아, 야 너 동생 오는데 달래줘야지. 어? 진짜 웃기네. 예, 관순아. 달래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어머나. 이게 웬걸. 아니 강 스파이크를 딱. 아우 시끄러 죽겠네. 그냥 야 이 꼬맹아 너 자꾸 울 거야. 시끄럽다고 계속 울면 너 빠뜨려 들어간다. 그냥 너 계속 울면 빠뜨려 들어간다. 아우 시끄러 죽겠어. 이 조그만 게 그냥 진짜. 야 하나 둘 야 그만 뚝구쳐 뚝. 그렇지. 엄하게 교육시키네. 조금은 거칠지만 힘있는 방법으로 어느새 울음을 뚝구치게 해주는 관순이. 힘센 누나와 여린 남동생. 바꾼다니까 누나.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니들 친해져 볼 생각 없니? 아무튼 조금 진정이 된 보남이 다시 사육사를 기다려보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어라 잠이 온다. 잠이 와. 자냐? 잠이 왔다. 너무 귀엽다. 코까지 곤다. 언제쯤 보남이 마음에도 햇살이 비출까? 이게 뭐야? 좋은 걸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사육사 꽃을 들고 왔는데. 아이고 사육사 엄마가 주는 거라면 뭐든 좋은 보남이. 아이고 또 뽀뽀부터 하는데. 관순이는 영 못마땅하다. 꽃이고 뭐고 기분 안 좋은 관순이. 굳이 목걸이. 표정. 꽃을 먹어보고 만져도 보고 좋아하는 보나미를 보고는 결국 아이고 눈 땡그리실 정도로 느닷없이 공격을 하는데. 에헤이 관순이 못됐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아이고. 아예 꽃을 든 보나미한테 대놓고 분풀이라는 녀석. 때린다.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정말 너 끼부리는 거 더 이상 못 봐도 진짜. 아우 그 깨물어 버릴까 보다. 끼를 또 부릴 거야 또 부려. 어린데 응? 그래도. 야 무슨. 너 딱 걸렸다. 누가 따지네. 제가 자꾸 끼를 부려가지고. 아유 몰라. 사실 관순이에게도 이유는 있다. 그동안 다 보고 있었던 것. 지난 스킨십과 애교로 보나미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나미만 예뻐하는 거. 심지어 이제는 한방에서 그것도 눈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건데. 참 내가 또 귀엽다고 진짜. 아우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맨날 혼자 어리광 부리는 보나미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근데 한 달 전에는 둘이 이렇게 붙어 있지도 않았어요. 서로 어색해가지고 떨어져만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엄청 친해졌다고 보면 돼요.
앞으로 한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얼굴 익히는 훈련을 시작으로 한 공간에 있는 연습을 해왔다는 관순이와 보남이. 이 정도 있는 것도 큰 발전이라고. 자, 이제 가. 옳지, 옳지. 옳지, 내가 한다. 관순이랑 같이 있는 게 싫어? 어, 싫어, 싫어, 싫어. 그래, 이런 힘 있는 누나를 가까이 한다는 게 그렇게 금방 되는 일은 아닐 거야. 가깝지만 너무 먼 사이. 이해는 된다. 이해돼.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그날은 온다. 어린이 동물원을 졸업하는 날, 유인원관으로 이사가는 그 디데이가 오고야 말았던 것. 오랜만에 보나미를 안아주는 사육사. 글쎄, 보나미가 이 의미를 알라나? 마지막으로 안아주는 거겠죠. 그러네요.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알까요? 에휴, 오늘따라 유독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육사와 관순이 누나도 같이, 그리고 많은 장난감들과 함께 떠나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예감한다는 듯 관순이랑 보남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그렇게 유인원관에 도착했다. 한눈에 봐도 어린이 동물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방. 야생의 환경을 최대한 살린 새 집이다. 엄청 좋아졌지? 여기 어디예요? 아이고 아이고,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보고 탐색하느라 정신없는 관순이. 관순이. 낯설고 신기한 게 많아서 좋은 모양인데. 어우, 발이 손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나미는 아유, 낯선 게 다 싫다. 아직 많이 긴장하고 있나 봐요.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근데 조금 적응되면은 잘 놀 것 같아요. 에휴, 이제는 진짜로 사육사 엄마와도 떨어져야 하는 시간. 괜찮을라나? 여기 이제 혼자 있어야 돼요, 보나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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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미 또 울음보 터졌다, 울음보 터졌어. 뭐 느낀 것 같아요. 엄마 네. 가지마, 이러는 것 같아요. 엄마 가지마. 아, 저 눈빛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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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지막으로 씩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되게 마음이 짠하실 거예요. 언제나처럼 때를 쓰는 보나미를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무겁다. 에휴, 새로운 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애기들이 저럴 때 마음이 아파요. 맞아. 물론 뭐 잘하는 애도 있다. 야, 원래부터 여기 오래전부터 살던 애처럼 편해 보이는 관순이. 느긋하게 아주 숙면에 들어갔고. 자냐? 자? 한참 동안 문만 쳐다보며 앉아있던 보남이. 쟤는 여기서 잠이 오냐? 어? 잠이 와? 그런데 울다 지치고 지쳐 얘도 잠이 들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녀석. 어떻게 룸메이트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반전의 시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노크도 없이 이 방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어? 다정한 사육사 엄마는 어디 가고 처음 보는 남자 사육사? 어라? 그리고 웬 막대기? 그리고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높은 곳에 이것저것 다는 사육사. 아니, 먹는 것 같은데 왜 나무에 거세요? 말려 먹어야 되는 건가요?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뭐 지금부터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먹는 것도 그냥 주진 않는다. 이제 다 컸으니 먹고 싶으면 직접 따먹고 활동성을 높이라는 것. 야생에서처럼.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요. 쉬어요, 쉬어. 참,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척척 잘 올라갔다 내려오는 관순이. 확실히 유치원 때랑 다르죠. 아이고, 그리고 바로 또 올라간다. 하여간 적응하는 데 천재다, 천재. 꽃이네요. 얘는 어디서든 살겠네. 근데 보나미는 넌 밑에서 왜 보고만 있니? 어? 너도 올라가 먹어. 그런데 그때 관순이가 뭔가를 밑으로 떨어뜨려준다. 어, 동생 먹으라고. 오, 보고만 설마. 있는 동생 보나미를 위해 바나나, 알맹이가 아니고 껍질을 던져준 건데. 그래, 보나마 뭐 맛을 봤지? 어. 알맹이를 먹으려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된 걸까? 일어선 보남이
서서히 손을 뻗어보는데 이야, 보나미가 일어선 거 처음 봤다. 뭐야, 해보려고? 해보려고? 오, 그래. 맨날 안경만 있었어도 너도 팔이 길어. 그래, 오랑우탄이야, 오랑우탄. 어이구, 씩씩하게 한 입 먹는 녀석. 와. 비록 배운 적은 없어도 몸에 스며있는 본능. 보나미도 먹었다. 따서 와. 먹었다. 잘 됐다. 제일 먼저 관순이가 부둥켜 안아주는데 아유, 그래, 잘했다. 아유,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너무나 다른 두 녀석. 여전히 누르고 치고 꼬집고 아휴, 노는 일상이지만 뭐 그렇죠. 애들은 투닥거리면서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언젠간 환상의 짝꿍 찰떡궁합 룸메이트가 될 날이 오겠죠. 얘들아, 그때까지 잘 지내렴.